제12대 조계종 포교사단장의 김영석 수석부단장이 당선됐습니다. 김영석 수석부단장은 포교 지평을 넓히기 위해 소통과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당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지난 16일 전국 지역단 대의원 450여 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가운데 12대 포교사단장과 지역단장을 선출했습니다. 12대 포교사단장으로 단일 후보로 출마한 김영석 수석부단장이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김 수석부단장은 포교 지평을 더 넓고 더 크게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포교 전문 재가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포교역군으로서는 포교가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포교인, 포교활동이 될 것입니다. 저는 포교 지평을 더 넓게, 더 크게 위해 제12대 포교사단을 운영함에 있어 김 수석부단장은 당선에 앞서 세 가지 출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종단의 외호 세력으로 의무를 수행하며 종단 산하 단체와 연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단원들의 활동 성과를 조직 내외에 공유해 활동 지평을 넓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포교 활동 콘텐츠 발굴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겁니다. 포교사단 정책과 사업이 그리고 각 일선 포교 현장의 견해가 물 흐르듯 상호 간에 더욱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장 선거에는 서울과 경북 두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단일 후보가 출마해 투표 없이 선출됐습니다. 서울 지역단장에는 서정각 포교사, 경북 지역단장에는 이미숙 포교사가 당선돼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